ムロさん。あ、なんだ。내가할말이다왜이사람은왜이럴때농사를시작한단말인가오우가기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아아それはいいけど、あんま一人でうろつくなよ。ただでさえみんなピリピリしてんだから。そのことですが、ムロさんは狼が一晩に何人殺すか知ってますか？知恵美のやつ、そんなことまで喋ったのかよ。あ、もう、궁금하잖요。僕が無理に聞き出したんです。というか、話が伝わることはあなたも予想した上で、千恵美ちゃんに任せたはずだ。それでも情報は断片的ですが、ちょっと心配があるんです。すみませんが、教えてもらえませんか？実のところな、俺はバカらしいんだよ。こんなことで他の世話邪魔されんのがよ。え、사람이죽었는데요。千恵美やあんたにはわかるかと思ったが、結局あんたもマジになってんのか？ほほう、확실히동의한것처럼보이진않는다。하지만뭐二人死んでいる。何が珍しいんだ。예は、あのな、人間なんざいくらでも死んでるし、俺はいくらでも片付けてる。おお、잠깐、대체무슨소리지。上の土砂崩れの現場見たか？ありゃ8年前に野里が手入れたら崩れて、そのまんまになってる。気味悪がって片付けもしやがらねえ。作業員の死体は俺が掘り出して埋めた。ああ、はあ、그렇게큰일이었단말인가。バカな町の奴らが山ん中で首吊って獣に食われることもある。俺やおやすさんが苦労して片付ける羽目になる。サラナガに死体が流れることも珍しくねえ。渓流釣りだかなんだか知らねえが、上流は危ねえっつうのよ。おい、어딜가도시체가있는거야이동네는대단한데。それでもな、誰も何もしてくれねえ。俺らとしちゃな、無縁仏で埋めてそれで終わりにしてきたこった。山っつうのは獣が出ようがムクロが出ようが何でもありなんだよ、兄ちゃん。でも今回は村の中で。ああ、なんだろうな、月の輪が人を食うなんざ聞かねえし、もしかして本物の狼でも群れで来たかもな。あれが野獣の仕業だと。人間の仕業だっつうのもどうなんだ。要は夜に晩を立てりゃいい話だろうが、なぜバカみてえに殺し合う必要がある。이친구조만간가겠는데。이사람은조금평가를내리기어렵다。두뇌회전은빠른듯하다。합리적인사고방식을가지고있고미지의상황에대해회의적인태도를보인다。하지만어찌보면합리성보다기이한사고방식을우선하는듯이보인다。야스미즈의규칙과비슷하지만그렇지않은뭐라고할까，동료의식을。이사람은야스미즈를지킨다는관점으로상황을이해하고있다。야스미즈를지키기위해갖은수를쓰겠지만야스미즈안에적이있을가능성은최대한생각하길하지않는다。그는현재상황을외지인의시신이나온흔한상황이라고인식중이다。좀과한데그게좀。혹은그렇게믿어버리려하고있다。그렇다면현재로서는곤란하다。하지만외지인인내가그런말을꺼내면そうですよね。おっしゃる通り、そんな迷信に耳を貸す方がどうかしてます。여기서좀더건드렸다가는저굵은팔뚝이저기내모가지로올수도있어。위험해위험해。진정하지。이러면이런들은못마땅하다는표정이다。대체어쩌란소리야。ただちょっと気になるんです。伝説で
今夜一晩で皆殺しになるとかなってるなら心の持ちようが違う。ああ、それはねえな。狼が殺すってのは一晩に一人だけのはずだ。ちゃかねえ。そうなんですか。伝説上それはなぜだってことになってるんでしょう。ばあちゃんなんつってたかな。誰も山の掟には逆らえん。世持つ狼様であってもだったか。산의귤결국늑대도산에서사니까결국산이대빵이다뭐이런느낌으로다가나오는건가여모츠오오카미요미가했다오오카미って의미다도아우어라이상하군그말을어디서들어본것같은데그건제쳐두고규율이늑대에게도적용된다니이상하지않나늑대는황천인의편이며산의적이자산과대극적인존재일터게다가산의규율은하루에한명만죽여야한다일것이다낮에한사람처형하면끝밤에그이상죽이면규칙위반부정을타는벌칙을받게될터허허납득은할수없지만늑대도하루에한사람만죽일수있다는규칙이있다는사실은하나알게됐다変なこと聞いてすみませんでした。おとなしく引っ込んでおきます。あ、男手がいるときは言ってください。勝手に手は出さないでおきますが、ここに居候してる分、働きたいんです。ああ、そうだな。별기대안하는것같은데。마지막에는건성으로대답했지만、일단규칙에대해잘몰랐던부분을보충했다。이게일반적인마피아게임이랑은조금뭐라해야되지뭐게임마다차별점이있다고해야되나그런느낌이좀있어가지고지금머릿속에정리가제대로안되고있는데언젠간정리가되겠지죽으면서배우다보면식당으로돌아가니고등학생3명과치에미그리고야스나가군의동생요시츠구군이있었다메코는돌아갔나보다응꼬마저나이허성부르고싶은거다부르는거나그냥うんこま何それ。결국5명이퍼져나간다그건둘째치고이번연회의흐름을알아내야한다아까모치한테들은정보를생각하니조금꺼려지는군悪いけどちょっとちえみちゃん借りていい와우ちえみさん大人気だからあなたは懲りないわね。아얘또또또또또또그런다하루짱이이から僕らは母さんを手伝おう兄ちゃんも何か言ってよ多分難しい話なんだよ僕は皿を叩き割る係적당히깨라이하루짱ちかもち君を押さえつける係え何よこれごめんね、なんかバタバタして。安永君と何を話してた？さっきの宴でね、ちょっとまずいよねって。역시그런이야기였군。たくみさんがヘビって名乗ったと、近持君から聞いたんだけど。うん、そうなんだよね。他にヘビは？他？いや、ヘビは一人だし。산의가호는모두네종류뱀은다른참가자가늑대인지아닌지신탁을받는다원숭이는예외적으로두명이있다다른원숭이가누구인지알고있다까마귀는처형한시신이늑대인지아닌지를신탁받는다그리고거미는신에게부탁해서한사람이늑대의공격을받지않도록할수있다지킬수있다면모두지켜라산신 아무튼이사람들을제외한사람들은무력한일반인과늑대일것이다사람들이낮에한명을죽이고늑대가밤에한명을골라죽인다이렇게살아남기위해싸운다인간들은어떻게든늑대를찾아죽여야한다늑대를선택하지않으면연회라는자리가완전히무의미해진다
늑대가 촐락을 유린하고 만다. 사진의 제희를 일단 脇に置くならば今日狼容疑者を選べなかったことは単純に一日ロスだよね。そうだね。そのこともさっきヤス君と話してた。そして実質ヘビの正体が確定してしまった。うん、ちょっと嫌な状況だね。チエミ도이해하고있다。경찰의과학수사는어김도없는상황。애당초상대는초자연적인괴물。현재상황에서늑대를골라낼확실한방법은뱀의신탁밖에없다。다르게말해뱀을잃으면늑대에게대항할만한비장의수단을잃는셈이다。でも多分今日は大丈夫なんだ。クモは匠兄ちゃんを守るようにってことになったから。え、待って、クモもバレたのか。ううん、ヤス君がこの場で明かせば狼にも聞かれるから秘密にしておこうって。예리하다。それで肝臓じいちゃんが OK 出して方針が決まったんだ。正しそうだね。と思う。ヘビについてもそういう風にできればよかったのかな。그말이옳다。가호를받은사람의정체를늑대에게밝히지않고몰래정보를모으는것이최선의방법이다。특히뱀은조용히신탁을받다가어느정도정보가모인시점에서정체를밝혀야한다。뭐그전에재수없게죽으면어쩔수없는거고。나닷없이그런생각을하기가어렵긴하지만하필이면가장중요한뱀이정체를밝힐줄이야。역시타쿠미씨가야스미지를우선시하다가혹은자신의방식을지키는데몰두하다가그릇된판단을내린것아닐까。평온한척하고있지만사실은그사실을알아채고동의하고있는것아닐까。결과どうなると思う。속마음의확신을숨긴치에미의질문。クモは言われるがままに匠さんを守る。当然狼もそれを聞いているんだから。匠さんを殺そうとすればクモが阻むんだろう。どうやるのかは知らないが。だね。結果一日分の殺人権をロスする。치에미도현재상황을논리적인게임처럼생각하는듯하다。僕が狼なら匠さんは無視して別の誰かを殺す。春明さんもそう思うか。ちなみに狙われるとしたら誰かな。그거지。거미한테밝히지말고타쿠미를지켜주세요했던안경친구지。それはわからない。狼側の選択傾向がわからないからね。奴らが女子供の血をすすりたいとかなら狙われるのは若い子たちだろうし。근데그친구가늑대일수도있겠구나。그걸모르네。아니지。아니몰라。아지금은관전이니까너무벌써부터머리굴리지말자。나중가면나어안된다이。怖い。나도。大丈夫。ちえみちゃんより若い子がいるから。殺す。だ、大丈夫。美人狙いだったら一等。許す。でもそれはそれでやだな。殺される前に何されるかわかんないし。그렇게생각할수도있군。최악의사태시나리오를한단계더독하게가정해야할것같다。趣味以外の方向で言えばそうだな。殺すことで村人側が大きく動揺するような人物、集落の有力者、あるいは今後のゲーム展開を左右するような優秀なプレイヤー。바로몇명으로좁혀지기는하려고하는데。肝臓じいちゃん、あるいはヤス君。가능성이있다。이번에유일하게촌락사람들에게도움이될만한행동을한사람은야스나가군이다。고등학생들을수습하는역할인듯하고실제로두뇌가명석한모양이다。아안경친구。또한야스나가군의의견을채택할때마키시마칸조씨의허가가필요했다는점、칸조씨가허가했다는점도인상적이다。칸조씨는더독단적일줄알았는데젊은이의의견도수용하고
잘 안배하는 재치가 있다고 봐야 할까. 어느 쪽이든 잃고 싶지 않은 인재다. 아, 맞아. 타쿠미상가 나레오 시라베르카 와 키메타노? 응, 기요노스케상. 에, 나니 소노 초이스? 나니 って 본인의 기보데. 아토 인간 관계的に 불리한 人から 優先的に 調べて 안전성을 上げよう っていう. 글쎄. 늑대가 아니라고 밝혀진 사람은 앞으로 행동하기 편해질 것이다. 늑대가 아니니 낮 동안 연애를 늑대들에게 유리하도록 유도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지 않게 된다. 그렇다면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을 선택했어야 하지 않을까. 아니, 노사토 키오노스케 씨의 능력은 미지수지만 인망을 생각해보면 지도자 역할을 맡기 힘들어 보인다. 역시 지도자로서 적절한 사람은 관록 있는 마키시마 칸주 씨. 아니, 하지만 もし 헤비의 대상이 その夜に 狼に やられてしまうなら 헤비가 무단になるか. 그러지 않을까? 死んだ人は カラスが 調べればいいことだから. 응? 違うよ. 夜に 殺されるのは 狼が 選ぶんだから 間違いなく 人間だよ. カラスは あくまで 昼に 宴で 選ばれて 殺された人の 正体を 知れるだけ. 아, 그런 거였어? 아, そうか. 確かに. 아무튼 키오노스케 씨를 점친다는 선택이 그렇게까지 잘못된 방법은 아닐지도 모른다. 그럼 지금까지는 아주 잘못 움직이지 않았다는 말인가? 아니, 물론 칸조 씨가 당한다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겠지만. 치미의 표정도 밝지는 않다. 완전한 오답이 아닌데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 아마 치미도 같은 마음을 품고 있을 것이다. 연회에서는 얼추 해가 지고 나면 패걸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 혼자 집에 틀어박혀야 한다는 말이다. 그거야 전설 때문이라 치고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평일인데도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은 이유는 뭘까? 한번 물어봤지만 이렇게 위험할 때 밖에 나간다니 라는 말만 들었다. 야스미즈 사람들은 실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안개가 끼면 나갈 수 없다는 말을 맹신하고 있다. 카미오지오시 사람들도 당연히 야스미즈가 안개에 휩싸였다는 사실을 알아챘을 것이다. 특히 소규모 분교에서 야스미즈 출신 학생이 3명이나 무단결석했다면 중대한 사태라고 생각하고 대책을 찾기 마련이다. 아무리 박해받는 촌락이라지만 이 정도로 완벽하게 무시할까? 역시 카미오지오 씨를 포함한 마을 사람들 모두가 황천 재계 연회에 대해 알며 숨기고 있다고 생각해야 할 것 같다. 나에게 할당된 기숙사 203호실에 앉아 그런 생각을 했다. 청소는 돼 있는 방이에요, 여기? 치엠에게 컵라면과 뜨거운 물을 받고 당분간 이웃인데 라며 유쾌한 대화를 두세 마디 나누고 헤어졌다. 내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는 일인데 그래도 인사는 밝게 해야지. 식사 후 바로 목욕을 했다. 꽤 오래된 가스 온수기라서 사용법을 익히느라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아, 그런 거 있기는 해. 연식이 좀 있는 짜잘한 이런 방 같은 데서 저기 보일러 이거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기름 넣어서 직접 벽 돌려있는 그런 것도 있고 막 그런 거 있어. 전기 콘센트는 있으니 휴대전화는 충전할 수 있겠다. 손목시계도 없으니 휴대전화가 귀중하다. 참고로 이 방에는 부엌이 없다. 그렇다면 다른 방에도 없을 것이다. 대체 왜? 지금까지 본 바로는 다들 집에서 요리나 식사를 하는 낌새가 없었다. 삼시 세끼 모두 식당에 의지하고 있다. 허허. 문화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도 특수한 촌락. 대체 어떤 경위로 성립되어 이런 형태로 계승되었을까? 꽤 흥미로운 연구 주제이긴 하지만 목숨을 위협하는 주제를 채택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럼 난 어떻게 할까? 연애에서 빠졌다 해도 밤에 밖을 돌아다니면 위험할 것이다. 까꿍.
자주 나와. 나는 밤에 돌아다니다가 죽은 기억이 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꿈일 수밖에 없겠지만 그냥 꿈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다. 꿈이라 판단되기 전까지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밤에 소리 하나 내지 않고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은 경험적으로 증명됐다. 그렇다면 나 혼자라도 밤에 일어나서 볼 수 있는 것들을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러고 보니 타쿠미 씨가 밤에 파수를 선에 어쩌나 했는데 파수를 설 생각인가? 뱀의 죽음을 막을 필요가 있는 이상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젠장, 연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턱없이 적다. 정보 공유도 잘 안 된다. 기본적인 주의사항조차 잘 전달되지 않았다. 늑대가 알게 될 위험성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치우친 정보와 편벽된 인식 때문에 피해가 생길 수도 있다. 그렇다고 내가 움직이지 않은 입장 때문에 한계가 있다. 오늘처럼 전달자를 자처해 행동하려 해도 잘못하면 치명적인 정보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다. 오히려 수상한 행동을 한다고 여겨져 촌락 사람들의 신용을 잃을지도 모른다. 깝깝하지? 젠장, 어쩌면 좋지? 잠자코 연애가 지나가길 기다려야 할까? 그것은 나답다고 할 수 없다. 또 행동으로 옮기는 거야? 문에는 우편함이 설치되어 있다. 손을 우편함에 넣어 억지로 열고 밖을 봤다. 밖은 여전히 짙은 안개로 뒤덮여 있다. 거의 아무것도 안 보인다. 복도 난간과 난간을 넘어 침식해오는 나뭇가지의 잎사귀가 어렴풋이 보일 정도다. 그래도 여기에서 주시하면 침입자가 있는지 정도는 알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 여기는 2층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방이다. 누가 계단 쪽에 가까운 하루나 치에미 방을 습격하더라도 알 수 없다. 괴물이 여기까지 온다면 볼 수 있겠지만 괴물이 이리로 오는 경우는 내가 습격당할 때뿐.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내 목숨에 도저히 우선도를 매길 수가 없다. 그만 좀 나와라 이제. 왠지 죽음의 원점으로 되돌아갈 듯한 착각이 된다. 그만하자. 아무튼 밤에는 깨어 있어야 한다. 주의해야 할 일, 생각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나 같으면 그냥 잤다.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밤이 깊었나 이제? 땡. 수요일. 어? 불현듯 정신이 들어 움직이려는 순간 이마에 무언가 맞부딪힌 느낌이 엄습했다. 문 손잡이를 먹이로 세게 들이받았다. 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채 고통스러워 잠시 몸을 웅크리고 말았다. 문에 기댄 상태로 잠들어버렸나? 거의 뭐 기절한 거 아니야 이건? 생각보다 피곤했던 것일까? 죽진 않았지만 큰 실책이다.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잤더니 온몸이 아프다. 난 비틀거리며 충전이 끝난 휴대전화를 가지러 갔다. 시간을 보니 6시. 나에겐 이르게 느껴지는 시간이다. 다시 잠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연회의 전개가 궁금하다. 뜨거운 물로 세수를 하고 구두를 딱 신었다. 문득 우편함으로 밖을 바라봤다. 시카를 든 치미가 밖에 서 있다. 모닝콜이 좀 과하지 않을까? 나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치다가 현관옥에 발이 걸려 엉덩방을 찧었다.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 부엌도 없는데 시카를 왜 들고 있는 거야? 자신의 방 앞에 흉기를 들고 우두커니 서 있는 여자.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이라 해도 믿을만한 상황이다. 잠깐 기다려. 생각하자. 무슨 일이냐라서 치미가 나를 의심하나? 아니, 혹시 그녀가 늑대라서 나를 노리...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 엉겁결에 쥐어짜는 듯한 한심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뭐... 예? 하루아키산! 하루아키산! 오키테루? 대답하면... 죽이나? 하루아키산 오키테! 호카노 민나노 요소를 미테마와루카라 츠키아테 호신다. 어쩜 좋아 이거? 지나미니
私は現在凶器を所持してますが、護身用につき心配なきよう。아근데호신용을저기눈밖에보일정도로이렇게두아유난몰라마기라와시 아오키테타다이조부다이조부호라쿄키와조금離れた곳에놓기ました무서워조심조심우편한구명을들여다보았다그녀가깡총깡총뛰며맨손을강제하고있었다허안개는왜더짙어진거냐난체미합류의학생제군들로부터억지로깨웠다모두들무사하다다행이네학생들이몸치장을하는동안거리가가까운노사토저택으로갔다짙은안개가가득찬야스미즈는오늘도무서울이만큼조용했다아밤중안녕하실까다어제아침처럼조심스레발밑을살피며나아갔다어쩌면늑대인간괴물이안개를헤치고코앞에서나타날지도모른다그럼인생끝이다그러니내가먼저나아가서치에미의손을이끌며발밑에주의를기울여걷기로했다앞에있는내가위험한상황을맞닥뜨려잡아먹히는최악의상황이오더라도그사이에치에미가반격하거나도망칠수있다쉽지않을것같은데앞에서사람앞에서사람이그러면아노사토산프사이시토지에미짱です도코다소코카안개너머에서기운없고찌푸린얼굴이나타났다너도잘못잤니야도모야식이와다이조부だったみたいですね当然だろう屋敷には古臭いながらもセキュリティ設備が設けられている化け物だろうが侵入できるとは思えんね아침6시부터목소리에힘이굉장히들어가셨구만そっかじゃあみんなで避難させてもらえますなぜそんなことをせねばならんのかねこれは休みずの問題だろう건강해너무건강해そっかそうですよねじゃあ休み図の問題解決のためとっとと下に降りてまーすな待ちたまえ一緒に動かないと危険だろうちょる키오노스케씨는역시그냥입만산인간이라고평가해도괜찮을것같다 자존심이라고할까허영심은강하다하지만떠드는만큼영리하지않은지자기를꿰채고연회진행에기여지는못하는것같다또한신경질적인행동은공포의반작용인듯보인다어쩌면강한척하는것일수도있다야스미즈아니후지오시마을의괴이한현상을우습게여기지않는지도모른다되려제일많이신경쓰고있는거아니야아무튼셋이서언덕을내려와학생들과무사히합류했다나れた道でも不気味なもんだね하루또표정이왜이렇게안좋아だね霧って不思議だ。これなら脱いでも怒られない。궁금하다벗어봐라증색을해버리네やめろ、バカ者。마키시마하루가이상하다분명방금모치에바르는하루가야단치길기대하는말투였다그말에무시한그녀의얼굴이안개너머로도알수있을정도로창백했다고개를숙인채가늘게떨고있다다들그사실은알아챘다하지만굳이언급하지않고있다의문은곧의심으로변하기때문이다어쩌면그녀가어젯밤늑대로서지독한흉행에손을댄것이아닐까그런억측을입밖에내지않고있었을때갑자기그녀가털썩무릎을꿇었다大丈夫か、ハルちゃん。触らないで。왜또신비명속에다들흠칫놀랐다ハルちゃん兄ちゃん、違う。ごめん。だけど、今は、ね。そうだよね。神経質にもなるよ。足元に気をつけて。
이후 우리는 걷는 속도를 늦췄다. 누구의 손도 잡지 않은 하루가 제일 뒤에서 걸었다. 안개 속에서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다가 사라지는 잔목과 큰 바위. 안개가 풍경을 근시안적으로 잘라내 계속해서 주변 세상이 변해가는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나무동굴, 논두렁길, 큰 바위가 놓인 대지, 콘크리트 계단. 한 걸음을 내딛으면 다른 세상일 듯한 착각을 품고 나아갔다. 하루가 있는 뒤쪽도 신경 쓰인다. 그녀는 무슨 생각일까? 공포심? 아니면 경계심인가? 언덕 몇 개를 내려가자 광장이 보이기 시작했다. 민나, 무지네? 이 둘은 그냥 이제 아침부터 계속 붙어있구만. 식당 앞에서 두 사람이 합류했다. 고로진가타와 아사네보카네. 어르신들은 잠이 없을 것 같은데. 바아찬와 미지타쿠 중다. 타이초가 요크네라시. 호호. これから 来て ね 連中の ところを 回る. キヨ, お前は ついてこい. なぜ 君が 私に 命令する? 男手が いる かもしれ ね からだ. 不採者. 悪いが あんたも 頼むぜ. 아, 괜히 그런 말을 해가지고 그냥 있으면 안 될까요? 처음으로 심부름을 하게 됐지만 이제 조금은 친해진 것 같다고 기뻐할 상황이 아니다. 에, 물론. 아마 그는 염려하고 있을 것이다. 이럴 때 의지가 되던 사람에게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노네, 야스나가. 좀더이 나니, 가산. 요시츠구와 사가시테 호시이노. 하나리니 이나이 요다카라. 아, 또 불길하게 왜 그래. 꺼림칙한 예감을 모두 다 똑같이 느꼈을 것이다. 남자 셋이서 단층 집들을 돌아보기로 했다. 야스나가 군 치에미 그리고 모치는 촐락을 순찰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니아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짙은 안개 속에서 허튼 소리를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아우, 숨이 턱 막히네 그냥. 단층집 구획을 밖에서 보기만 했지 실제로 발을 디디는 것은 처음이었다. 이 뱀 다니는 거 아이가 이거. 푹 이래가. 거무스름한 목판으로 짜인 초라한 집들은 반 이상이 잡초에 파묻혀 있었다. 무너지기 직전인 폐옥도 있었다. 안개 속에서 뼈대를 드러낸 모습은 마치 거대한 짐승의 시체 같았다. 어우, 표현 봐. 풀 속, 다져진 길이라 생각되는 부분을 더듬으며 나아갔다. 가끔 풀 속에서 작은 것이 뛰어오르는 소리가 난다. 벌레일까? 개구리일까? 그때마다 나도 모르게 몸을 움츠리고 말했다. 아이, 도시촌놈. 리카코상은 ここに 住んでいるのだったか? 아, 소곤치다. 何だって彼女がこんな場所に住まねばならん? お前が知らねえんだったら俺らが知るわけねえだろうが。 身車あたりの指図じゃねえのか? 私が知る限りでは彼女が休み津に移ったのは自主的とのことだがね。第一必要がない。ひょっとしたら霧が立つんで魔除けのまじないでもしに来たんじゃねえか。無駄だったがよ。 室田匠、私なら友かく、彼女を相手にあんまり口が過ぎるんじゃないかね。相手は上藤吉の長者の正当だぞ。知るか、ここは休み津だ。あいつ自分で言ってたろうが、宴になりゃみんな食われんだよ。ち、リカコさん、リカコさん、ご無事ですか? 아무래도 타쿠미 씨는 우에마츠 가문 혹은 사대장로 가문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 듯하다. 듣고 보니 키오노스케 씨만큼은 아니었지만 우에마츠 리카코도 제법 소외된 처지였던 것 같기도 하다. 뭐 당연한 일인가. 박해를 받는 촐락인 야스미즈. 야스미즈를 공공연히 짓밟는 장로 사대가문.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리가 없다. 잠시 후 그녀가 나왔다.
저번과 똑같이 이상한 옷을 입고 단정한 옷매무새로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다. 메이코 連れて行きませんと. 아, 그 어린 친구도 독방 쓰고 그러는 거구나. 행여 같이 있을까 싶었는데. 그래서 다음 단층 집으로 이동했다. 왠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눈짓을 하기에 내가 그녀를 깨웠다. 메이코짱, 아사다요. 뭐 리카코 씨가 큰 소리를 지르는 상황은 상상하기 힘들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은 뒷바라지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겠지. 철저하구만. 몇 번 부르자 소녀가 잠에서 덜 깬 눈으로 나타났다. 메. 뭐 양이야. 잘 잤나? 메이코, 요갔다. 기요, 2人を 식당에 連れて行ってやれ. 리카코さん, こちらへ. 足元に 気をつけて. はい. 왠지 나를 향해 묻는 것 같아. 네? 하고 대답했다. 고멘나사이. 사과를 받아 한 번 더. 네? 하고 얼빠진 소리를 내버렸다. 그녀가 그대로 두 사람과 함께 가버리고 타쿠미 씨와 내가 남겨졌다. 이인ですか? 기요노스케상가 이나くて. 도세 약이 타타네. 우에마츠노 보즈모도키가 くたばってたら 運ばせようと思ってたけどよ. 호호호. 뭐 誰가 やられたか 分かったから. 마다 오오카미 지지이시의 가능성도. 適当 言うな. 오야스상이 生きてたら 誰より 早起きして とっくに 休みずを 3週 くらいは してるっつんだ. 아니 누구한테 화풀이야. 스마네. 오크노가 오야스상의 家だ. 말없이 따라갔다. 그 이상 나은 대답을 떠올릴 수 없었다. 문이 잠겨있지 않았다. 이미 충분히 이상한 상황이었다. 문을 여는 순간 이치가 코를 찔렀다. 어제도 체험한 아직 신선한 시체 냄새. 야, 단어 정말 신선한 시체. 직쇼, 직쇼, 직쇼. 나는 얼굴을 돌리고 작게 욕짓거리를 계속 중얼거리는 다크미씨 대신 내 눈에 최대한 풍경을 담았다. 그 일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의를 찾으며 시선을 돌리고 싶어하는 자신의 마음을 다잡았다. 이불 안에서 그냥 잇 당한 건가? 어제와 비교하면 훨씬 경미한 훼손 상태였다. 그렇게 누워있는 그것이 인간임을, 아는 사람임을, 어제까지 당연하게 살아있던 인물임을 저절로 깨달았다. 인식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또 얼굴을 어떻게 했나? 머리, 안면에 해당하는 부위가 완전히 파괴되어 있다는 점이다. 말 그대로 온전한 부분이 없을 만큼 철저한 가해. 무사히 남은 피부가 조금도 없다. 단순하게, 하지만 집요하게, 계속 강한 충격을 가한 결과일 것이다. 독하다, 독해. 시신의 목 윗부분은 부서진 두개골과 희고 붉은 내용물이 섞여 기묘하게 판판한 모습으로 바뀌어버렸다. 와, 저기 앞에 기자 양반도 그렇고 시체 묘사를 왜 이렇게 자세하게 해주는 건데? 그에 비해 거의 멀쩡한 몸이 예스러운 전통복에 감싸인 노인답지 않게 우람한 가슴팍을 지닌 체구가 마키시마 칸조씨의 시신임을 나타낸다는 사실은 누가 봐도 분명할 것이다. 아이고, 부인의 걸으신. 片付けるんですか? 当たり前だろ. 少しだけ時間をください. どうする気だ? できる限りのことを調べます. 탈출 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원래는 현장을 보존해야 하겠지만 부패하는 시체를 방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게다가 이렇게 처참한 시신을 그들만의 방법으로 빨리 처리하고 싶다는 마음을 거스를 수는 없다. 그렇다면
그런 속박이 없는 사람으로서 할 일을 최대한 하도록 하자. 뭘 하는 거야 그래서? 어제 시체와 사뭇 다르다. 온몸이 성한 곳 없이 훼손된 두 시체에 비해 지극히 한정적인 훼손, 머리 부분에 집중적인 손상이 가해졌다. 흉기는 날붙이가 아닐 것이다. 둔기다. 잘 다졌어? 바깥쪽 피부는 찢어졌지만 조각나지 않았다. 그런데 뼈는 부서져 있다. 둔기로 먹이를 집중 겨냥. 강한 원한을 가졌다든가 그런 점을 상상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살인자는 칸조씨를 발톱이나 어금니가 아닌 둔기로 공격했다. 이 사실만큼은 자명하다. 그리고 실수로 때린 것이 아니라 뚜렷한 사기를 가지고 저질렀으리라는 점. 최소한 어제 시체를 만든 존재와 다른 별도의 하수인이 벌인 짓으로 보인다. 일단 어제는 부정을 탄 것이고 오늘은 늑대가 벌인 짓이라고 하면 앞뒤가 맞는다. 하지만 그때 밖을 돌아다녔다면 보였을 그곳의 겉모습은 늑대라고 해도 믿을만한 설득력을 가졌다. 저 동네 늑대는 저렇게 큰가? 단적으로 말하면 늑대인간. 늑대인간이 부정을 내린다고 하면 전설에 맞지 않는다. 신나이 묘진, 즉 산신이 벌로서 부정을 내리는데 늑대님도 부정을 행사한다고 하면 좀 이상하다. 구역질을 참으며 시신 쪽을 바라봤다. 소매를 걷고 손상 부위에 손을 뻗었다. 오이, 나니요? 아, 만져볼래 너도? ないと思いますが 一応調べます. 참수는 시체를 바꾸시기 위한 방법. 미스터리에서는 케케 묵은 속임수다. 칸조씨와 체격이 비슷한 인물을 데려서 살해한 뒤 내버려두면 칸조씨는 죽은 척할 수 있다. 칸조산, 下顎に 銀歯 ありました? いや, 네요. 굉장히 힘없는 목소리다 싶었더니 그가 새파란 얼굴로 입에 손을 대고 있었다. 조금 지나쳤나. 하지만 지금 연약한 척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오야스산와 60過ぎて 사시바모 낭니모 이래테네노 지만시테다카라. 맞다노가? 아니 뭐 저기 그런걸 어떻게 알려주나? 나 은니했다 금니했다 이러면서. 예. 유도를 사케르 타메노 시스몬데스. 건강한 하가 비실리데스요. 어휴. 난다요. 아래턱은 깔끔하게 남아있었다. 위턱은 위쪽 얼굴 절반과 함께 질척질척해져 버렸지만. 아이 좀 말 깔끔하게 좀 하지. 아래만 남겼어. 그래도 반쯤 하얗게 쓴 특징적인 머리, 수염, 눈썹의 분위기에서 그의 면모가 느껴졌다. 마키시마 칸조씨 본인이라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이상 상처를 낸 방법에 매달려봐야 지금으로선 무의미하다. 손이 질척질척해졌다. 이따가 개수대에 빌렸어야겠다. 그 외의 상황. 그는 얇은 이불에 누워있다. 저항한 낌새는 없다. 자고 있을 때 일격으로 즉사시켰거나 혹은 외상이 남지 않는 방법으로 졸도시키거나 죽여서 여기에 눕히고 공격했다. 어느 쪽이든 언제든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시체가 아니다. 지극히 특수한 상황이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칸조씨도 폐거에 규율에 따라 문을 잠그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 하지만 문을 쳐다봐도 난폭하게 부수어 연 흔적은 없다. 논리적으로는 칸조씨가 범인에게 문을 열어줬다. 저항하지 않고 죽은 점으로 보아 가족의 범행. 이렇게 판단해야 말당할 테지만. 하지만 황천재계 연회에서는 일반적인 살해법이라면 일반적이지 않은 힘이 작용해 가능해졌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현장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불이고 주변 다담이고 전부 피투성이지만
그 이상으로 기이한 것이 물기다. 안개가 낀 것을 고려해도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여기저기 물에 젖어 있다. 마치 살인자가 물을 끼얹은 것처럼. 지 할 일 다 하고 저기 씻고 나갔다 그런 거야? 팀필이 씻어내려 했나? 그럴 수 있지만 시체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았을 텐데. 발자국이 절묘하게 희미해져 있다. 발자국 때문인가? 그런 것 치고는 뚜렷하게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치 처음부터 젖어있던 이불과 다다미에 나중에 피 묻은 발자국을 남긴 것 같다. 참고로 구두 발자국이 아니다. 남학생도 아니다. 당연히 말랑한 부분이 있는 짐승 발자국도 아니다. 긴 타원형 짚신 종류처럼 보였다. 많은 발자국이 남진 않았다. 피는 대부분 이불에 흡수되었다. 남은 범위에서 따지자면 한 종류의 발자국만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세세한데... 何か 分かったのかよ? 너 좀 떠야. 大した ことは... だろうな... あんた 別に そっちの 専門家じゃねえんだろう? ええ... 残念ながら... 내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수인이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라는 점뿐이다. 내가 손을 씻는 동안 타쿠미 씨가 덧문을 떼어냈다. 이어서 둘이 함께 칸조 씨의 시신을 덧문 위에 실었다. 그리고 원형이 남지 않은 얼굴에 주변에 굴러다니던 수건을 씌워 옮길 준비를 마쳤다. 우시로 타노무. 了解です. 들어올렸다. 확실히 두 사람이 필요한 일이다. 안개가 가득 찬 집 밖으로 이동했다. 사라나가니 捨てるんですか? 바아찬와 そうしろって. 아휴. そうしなければ 汚れると? 아. 생기 없는 목소리. 섣불리 말을 걸어서는 안 된다. 말을 거는 것만으로도 궁지에 몰아넣는 셈이다. 위험하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오레노 세다. 얘 또 자책하는데 갑자기. 도우시데데스. 오레가 우타게데 헤마 였다가라. 그럴 가능성은 있다. 자신이 자각하고 있다는 점이 그 증거다. 그렇게 확답이 꺼려졌다. 僕にはよくわかりませんが 少なくとも 匠さんが ご自分なりに ベストを尽くそうとされてるように見えますよ だからって 失敗したら何にもならねえ じゃあ 取り返さないと ですね これからは多分 あなたが安水をまとめていくことになる 俺には 無理だ 나둘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없다. 난 어차피 외지인에 불과하니까. 무결감을 느끼며 식당에 다가갔다. 이곳은 이대로 지나치고 그대로 묘소까지 간다고 한다. 때마침 온듯한 야마와키 타에시가 열심히 연보를 외고 있었다. 그 옆에 오르베 카오리씨가 서있다. 마음이 다른 곳에 가있는 듯한 표정. 우에마츠 리카쿤은 메코의 눈을 가린 채 이쪽에 똑바로 시선을 던지고 있다. 하루는 칸조씨의 친손주인 마키시마 하루는 옮겨지는 할아버지를 격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억측을 해서는 안 된다. 알면서도 억측을 하고 만다. 그 표정에 깃든 감정이 참을 수 없는 슬픔이 아닌 분노나 증오, 혐오가 아닐까 하는 억측을. 그녀가 할아버지와 사이좋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본 기억은 없다. 분쟁이 있었다 해도 이상하지 않다. 그렇더라도 마지막 가는 길 정도는 다른 표정으로 보내줬으면 좋겠다. 분명 자세한 사정도 모르는 외지인에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기라. 억측을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아 참 그러지. 지금 외지인으로서 알고 있는 정보는 딱 그건데 손주고 할아버지고 이런 관계인데 이런 상황에서 저런 표정으로 마지막 가는 모습을 본다? 아 억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지. 진작 나는 왜 이런 입장에 있는가? 이런 입장에서 어떤 진실이 보인다는 말인가? 하지만 이때 당시 난 아직 상황을 낮잡아 봤었다. 너 뭐가 있어? 요시쿤가 도코니모 이나이. 걘 또 어디 갔어? 요시! 묘지비탈 길에서 마주친 치에미가 창백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남자 고등학생 둘과 함께 분담해서 촐락 안을 찾아보고 있지만 안개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우리도 칸조씨를 묻고 나면 바로 가겠다고 말한 뒤 타쿠미 씨와 함께 성큼성큼 걷기 시작했다. 저기 어디 가서 목매달기라도 했나? 갑자기 그러는 것도 이상한데. 사실 묘지는 멀지 않다. 야스미즈는 좁다. 그런데도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 이유는 안개 때문일까? 아니면 무거운 짐 때문일까? 둘 다 같은데. 웃어. 까맣게 입고 있었다. 그도 건재했군. 무엇이 즐거운지 이쪽을 보며 박장대소하고 있다. 이제 보이지 않는 사람은 우리배 요시츠구군 단 한 사람뿐이다. 단 한 명뿐일 터. 늑대에게 희생되는 사람은 하룻밤에 딱 한 명일 것이다. 우린 말없이 지금 맡은 일을 끝내기 위해 걸음을 재촉했다. 그 행동이 그를 조기 발견하는 결과를 불렀다. 뭐 굴러다니냐? 그는 묘소 초원에 있었다. 최단 경로로 벼랑에 향하는 우리의 길을 가로막듯이. 그랬지만 앞서가던 타쿠미 씨에게 상당한 우연히 따른 덕분에 겨우 알아챘다. 뭐 발에 걸렸나? 그 정도로 그는 잡초에 파묻혀 있었다. 그 정도로 그는 산산조각 나 있었다. 갑자기 생각이 또 이렇게 바뀌네. 요시가 늑대한테 당한 거고 칸조와 어르신은 그냥 이 상황에 묻어가려고 살인을 당했다. 그런 느낌이 확 드네. 시체 냄새가 똑똑히 느껴졌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짓밟힘 잡초의 풋내와 이상한 짐승 냄새가 좌우겠다. 어쩌면 주변에 다른 혈액이 튀어있는지도 모른다. 칸조씨와 대조적으로 그는 격렬한 싸움의 흔적을 고통의 흔적을 남겼다. 요시. 요시. 오마에 건지 왔다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 타쿠미씨가 주워든 것은 축구공만한 둥근 물건. 한쪽 면을 물어뜯겨 원형이 남지 않았다. 죽어서도 이를 굳게 앙담은 채였다. 이이ですか? 나는 타쿠미 씨에게 그것을 요시츠구군의 머리 부분을 받아 입가에 손가락을 댔다. 입가에 붙어있던 것이 신경 쓰였기 때문이다. 뭘 그렇게 물고 있었냐? 제법 긴 짐승의 털이다. 그는 분명 마지막까지 물고 늘어지며 저항했을 것이다. 저걸? 물어? 와우. 아마 부정을 내리는 그 존재에게. 오리비 요시츠구가 죽었다는 소식은 바로 광장 사람들 사이에 퍼졌다. 아, 저 등치 큰 늑대 인간 같은 게 이놈 하면서 부장 내리는 그거였고 마을 사람들이 늑대 역할로 살인 저지르는 거다. 그러면은 칸조어
마냥 그런 식으로 죽는다. 앞에 기자 양반들도 부정 그거였으니까 갈기갈기가 됐었고. 아, 아직은 머릿속에 정리가 깔끔하게 안 떨어지네. 억지기 돌아댕기네 그냥.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은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없을 터이다. 그 점을 고려해도 이성을 잃은 어머니인 오리베 카오리의 모습은 범상치 않았다. 평소에 조심스러운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신 목소리로 반쯤 정신을 놓고 현장으로 달려가려는 그녀를 몇 사람이 달라붙어 말렸다. 벌써 여러 사람이 그의 시신을 확인한 후 살아나가에 내던졌기 때문이다. 다쿠미가 탈색한 그의 머리카락을 한 묶음 가져와서 카오리 씨에게 건넸다. 아이고. 그녀는 그것을 망설임 없이 먹었다. 왜요? 오열하고 흐느끼며 그것을 씹어 삼키려는 모습은 눈을 뜨고 보기 어려운 서글픈 안타까운 광경이었다. 어떤 의미로는 궁극적인 모성애를 나타낸 행동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결국 어떤 형태든 자식을 자신의 아내 되찾기에는 너무 늦었다. 사리에 어긋난다. 아무 소용없는 짓이다. 내 눈에는 그렇게 비쳤다. 우탕해오 시오. 회국 이끌려고 하는 거야? 오야스산토 요시오 얕다 야츠오 도우니까 시나이도. 그의 말은 많은 사람의 시선을 모았다. 하지만 땅에 웅크릴 오열하는 어머니와 옆에 붙은 큰 아들에겐 닿지 않았다. 그제 착잡하지 마. 착한 친구였는데 착했던가? 요시츠구군, 넌 대체 규율을 어기고 무슨 짓을 한 거냐? 너의 시도와 죽음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다른 사람들까지 궁지로 몰아붙였을 뿐이다.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다. 기분 나쁜 털을 남겨 그런 것이야 누구나 나조차 처음부터 염려하고 두려워하던 일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들이 멋대로 목숨의 용도를 정해 제각기 행동하고 자포자기하는 경우는 최악의 상황에 가깝다. 이런 나의 생각은 예기치 않게 이날 펼쳐질 전기를 암시한 셈이 되었다. 하루짱아, 너가 있다? 아, 또 왜? 젠장, 왜 다들 어긋난 방향으로 행동력을 발휘한단 말인가? 세리자와 치에미, 카모시다 치카모치, 무로타쿠미, 그리고 내가 마케시마루를 찾기로 했다. 야스나가군은 진정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어머니 곁에 있어야 해서 제외되었다. 키오노스케 씨는 당연히 수색을 거부했다. 하지만 식당 주변에 남자가 없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그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었다. 털에 뒤덮인 살인자가 어쩌면 하루를 유기한 자가 안개 속에 숨어 서성이고 있을 가능성이 없진 않았다. 혼자 다니면 습격이나 사고로 고립될 수 있으니 2인 1조로 행동하기로 했다. 호신용 도구로 농기구, 괭이야 낫을 받았다. 気をつけてね, 2人とも. 옷은 또 저렇게 입었네. 야바이 고통이 났다라 전력대 사켜베 히크크 오키 코에다나 우엉 뭐 이런 식으로? 了解です. 요로시크나, 모찌. 키리키리 하다라크조, 핫산. 똑바로 서라, 핫산. 모찌는 수색할 땐 치마가 거치적거리나며 교복으로 갈아입었다. 똑똑해, 얘. 교복도 탐색에 맞는다는 생각은 들지 않지만 다른 옷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 여성용 원피스보다는 나을 것이다. 여장을 마음에 들어하는 듯한 그가 스스로 옷을 갈아입었다. 진지한 마음을 나름대로 나타내는 방식일까. 초연한 말투는 그대로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니 그의 눈에 진지한 혹은 조급한 마음이 배어나오는 듯했다. 하루짱! 하루짱!
목이 쉬도록 외치며 야스민지를 돌아다녔다. 풀숲 속이나 나무 그늘도 집요하게 뜯어봤다. 논에 들어가 막대기로 수로를 들쑤셔보기도 했지만 발견될 조짐은 안 보였다. 彼女は どうしたと思う? 分からん! 自分のじっちゃんが死んで ショックだったのかも! いや、その前だ。 朝から何かおかしかったろ? そうだっけ? 彼女、ちょっと潔癖症なところがある? 潔癖? 汚いものとか行為とか、そういうのを嫌う感じ。 最初に会った時から そんな感じはあったかと思うんだけど。 얘는 억측하지 말자 이랬으면서 거의 몰아가는데. というか 야스미즈で一番怖がりなんだよね 하루짱. 겁쟁이. 昔話の汚れとか昔からすごく怖がってたし ある意味汚れるのを嫌がってたのかも。 なるほど。 미신의 기인한 공포임은 알겠다. 하지만 무슨 계기로 악화되었단 말인가. 밤사이 무슨 일이 있었지? 봤나 뭘? だから 하루짱이 오오카미でも 誰も 殺したり できないと思うんだな. 君は そう考えてるのか? 하루짱이 오오카미か どうかは 別として もし オオカミでも 無理だろう って言っておる. 慎重だな。 君らしくもない。 僕自身のことじゃないからね。 나만 아니면 돼。 君とまで腹芸をやりたいわけじゃないんだ。 ハルちゃんについて何か考えがあるなら 言ってくれないか? 何を疑ってるのか 僕には分からんけど、 僕の中では ハルちゃんはヤッスンと同じか それ以上に大事なもので、 それ以外何にも大事じゃないんだよね。 だからとっとと探そうよ。 얘도 좀 긴박하게 쫄리고 그런가? 세론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발견될 기미가 안 보였다. 어디 쓰러져 있거나 의도적으로 숨어 있다면 발견하지 못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한편으로는 다른 걱정을 해야 할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다. 彼女が 야스미즈를 떠난 가능성은? 다들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낼 것이라는 예측은 끝낸 상태였다. 相当考えにくいけど。 길이노 야스미즈와 요미노 쿠니도 つながってんだって 바아찬와 言ってる。 だから 出ようとしても あっちに 迷い込むだけだと。 まああと 단순히 危ないよね 山の中は。 その心情は 承知した上で 聞きますが。 それでもあえて 彼女が 村を逃げ出したとした場合、 彼女にどんな心境の変化があったと考えられる? 다들 침묵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사태. 사고가 정지한 것 같다. 그치, 하루아침에 눈뜨니까 지금 뭔 일이 막막막 이러기로 일어나고 있는데 머리가 똑바로 돌아갈까? 만약 그녀가 밖을 향해 위험을 향해 다가가는 중이라면 이미 너무나 많은 시간이 낭비되어 버렸다. 서둘러야만 했다. 나는 거짓말은 아니나 궤변이라도 할 말이 없는 억측 중에 억측을 끌어내는 처지가 되었다. 근데 사람이 맘먹고 이런 식으로 숨어버릴라 하면은 정말 찾기 힘든데. 가뜩이나 이런 산속에서 안개 끼고 이런다? 어휴, 아찔하구만. 彼女にとってこの村が 아르이와히도가 모하야 신뢰できる 바데나이토스레바. 도유컷다. 신야 아르이와 소초니 카노조와 나니카오 목격시타노카모시레마센. 아르이와 난라카노 쇼코니 키즈이타노카모. 지분노 요크시르 진부츠가 오오카미니 나테 히토오 헤이젠토 코로시타. 소노 지지츠오 각신できる 요나 나니카니네. 세 명 모두 화들짝 놀란 표정이다. 彼女は 若いし 불안定한 ところも ある. 야스미즈는 狭い社会だから 心の拠り所が失われれば
居場所がないように感じられてもおかしくないし、苛烈な性格であるハルちゃんなら一念発起して脱出を試みるなんてことも考えられるんじゃないか。説得力あるな。しかしならどうする、諦めろっつうのか。왜 그렇게 화를 내 표정으로. 이것이 야스미즈 사람이 할 법한 발상. 僕は 汚れても いい から 하루ちゃんを 探しに 行く. 이것이 야스미즈 사람이 하지 않을 법한 발상이다. 흠흠. そんな 와けで 外出に 抵抗感の ない 요소모노 である 僕も 行きます. だから それ 止める って 言ったよね. 大丈夫. やばそうだったら すぐ 引き返す.あるとすればサラナガ方面のはずないから通学路側を探すことにする。それに大人が子供を見捨てるわけにはいかんでしょというやつで。그래도안갈거야너네発散。너얼굴표정은또왜그래。反論しようがないよそんなの。もちろん彼女がまだ休みずにいる可能性は十分ある。二人は引き続き集落内を探していただけますか。任せてくれ。危なかったら絶対逃げてよ。ハッサン、さっき言ってた話さ。ん？どれ？ハルちゃんが何かを見たから誰も信じなくなって逃げたって話。うん。それが？多分。本当じゃないよね。さあ、僕はあくまで可能性として言ったに過ぎないが、本当かもしれないとは思ってるよ。例えば僕やヤッスンが牙とか生やしてうろついてるのを見たとか？まあ、それも可能性だね。なんていうか、そうじゃない気がする。ただの勘かい。そう。ただの勘だけど、それで言えば、この読み意味の宴ってさ、そういう方法で狼を見つけらんないようにできてる気がする。夜出歩けないから目撃ができない。一箇所に固まって相互監視もできない。警察を呼べないから科学捜査も無理。おまけに全部霧の中で、何が何だかわからないうちにことが進んでいく。だからそういう証拠とかじゃ狼を見つけられない。정황증거도없는상황에서참가자가뭘믿고다른사람을사형장으로보내야할까？정체를알수없는수호동물의가호를빼면영향력이있는것은억지선동궤변감정론인맥인망요컨대의사소통능력이다。よくわからんけど。そんな感じでちゃんとできてるんじゃない？무엇하나확실하지않다。위태로운변론의자리에서새치야만을무기삼아서로의심하고상처를입히고추악하게죽이는연회。그런악의가존재한다면카모시다치카모치의감에일리가있다는생각이든다。もしや君は探偵タイプなんじゃないの？いやあ、それは休んだな。もしかしたら、奴はもういろいろ分かってるかもしれないぞ。돌아가면그에게도이야기를들어봐야겠군。돌아갈수있을까？그런잡담을나누며우리는야스미즈의출구인고갯길로이어지는갈림길에도착했다。양옆에있는큰바위는윗부분이없는토리같다。왠지종교적인의미가느껴진다。토리설명또나오네。別に、ここから一歩でも出たらアウトなんてルールはないよね。宴から逃げちゃダメだっていうのはあるけどね。ハルを찾는다는명목이있으니통과。그렇다면、ハル는규칙을어겼다는논리를외면하면서말없이자신을타일렀다。우리는바위사이를지났다。하지만、바로전진을제지당했다。산사태때문에길이가로막혀있었기때문이다。모치가말하길이주변은지지길암석으로이루어진것에비해잘무너진다고한다。
산사태 자체는 드문 일이 아닌 모양이다. 안개가 끼기 전날 밤 비가 꽤 내렸다. 우천이 안개 발생과 관련이 있다면 안개와 산사태가 같은 기간에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엔 아무래도 자기적으로 느껴지지만 말이다. 윗마을 주민이 황천인 용의자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길을 막았을 가능성도 생각해둬야 한다. 허성! 예? これは...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었다. 아직 다져지지 않은 진흙에 가죽구두 발자국이 뚜렷하게 남아있었다. 역시 그녀는 이쪽으로 왔다. 발자국은 서슴없이 4키 정도 되는 벼랑으로 이어져 사라졌다. 벼랑을 기어올라 살림을 헤치고 들어갔나. 이소고! 있다나. 학문적으로 원시림이란 지금까지 한 번도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아 자연 그대로의 식생이 유지된 삼림을 말한다. 그러고 보니 여기엔 삼나무도 많이 들여온 듯하다. 원시림의 정의에서 벗어난 것 같다. 하지만 전혀 손질되지 않은 산림은 원시, 미개라는 단어와 정말 잘 어울리는 듯 보였다. 그러긴 해 산에서도 길 아닌대로 잠깐 잘못 빠져가지고 보면 어우 이게 뭐요 이러니까. 지표면은 양치 식물과 어린 나무가, 머리 위는 울창한 가지와 잎으로 뒤덮여 있다. 게다가 이곳에도 짙은 안개가 자욱하다. 분명 인간이 발을 들일 만한 영역이 아닐지도 모른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새로 난 양치 식물이 밝힌 자국과 꺾인 장가지 흔적들이 얼마 전 침입한 자의 자취를 명확히 드러냈다. 고치다. 기어츠게나요. 카노조가 마요타 미치데모아르. 잘 보여 근데 또 그런 이런 안개 낀 데서도. 하루짱! 나, 오고에 다시테 다이조부카? 야마노 기혼. 케모노와 코에데 니게루. 산짐승 말고 하루가 도망가는 거 아니야? 산짐승들이 더 현실적인 위협이긴 하다. 내가 분위기에 휩쓸린 셈이라는 사실을 깨닫았다. 부끄럽다. 하루짱! 아, 우렁차다. 헨지스테! 우리는 소리치며 나아갔다. 그녀는 되도록 길을 따라가며 한 것 같았지만 가파른 벼랑이나 큰 바위는 피해갈만 했다. 결국 길에서 계속 벗어난 것 같다. 10분 정도 나아가자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고 말았다. 확실히 이곳은 너무나 위험하다. 찾을 수 있을까? 찾아봤자 이미 늦지 않았을까? 이해할 수 없이 죽은 오리비의 요시츠구가 자연스레 머릿속에 떠올랐다. 혹시 오늘 세 번째 사망자가 나오지 않을까? 계속 마음속에 그런 의문을 품고 나아간 결과 있어? 있기는 있네. 가냘픈 울음소리를 들었다. 하루짱! 못지... 고...고나이데... 부지나노가? 오네가이... 어때 고나이데... 굉장히 꺼림칙한 예감이 들었다. 그녀의 몸에 무언가 터무니없이 꺼림칙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맡대대. 아, 오이. 망설이지 않고 목소리를 뒤쫓는 치카모치. 그 뒷모습이 바로 수풀과 안개에 파묻혔다. 하쌍, 테오 가시테. 망설이지 않는 그의 모습에서 일말의 위태로움이 느껴진 것은 내 착각일까. 아무튼 나는 황급히 그를 뒤쫓았고 바로 따라잡았다. 뭐 박이라도 접질르고 굴렀나 한번? 마키시마루는 군생하는 풀고사길 속에 파묻히듯 쓰러져 있었다. 아시다네. 야메 이다이. 아, 가까이 가보니 심각하다. 그녀의 다리에서 피가 흘러 넘치듯 배어나왔다. 어쩌다가? 밑동이 꺾인 어린 나무의 뾰족한 줄기가 가죽구두를 관통한 모양이다. こいつを踏み抜いたのか? 枝を折れるか?
無理め。抜くしかない。おお。傷が開くぞ。血止め草と毒ダミが生えてる。あれで傷塞ごう。그런게있어？そんなことができるのか？野里は薬作ってた家だかんね。おお。금시초문이지만지금은믿을수밖에없다말로는거부했지만하루의체력과기력은이미고갈된상태였다내가들어올려고통때문에비명을심하게질렀다아싫다내가들어올려가지에서뽑아냈다치카모치가즉석에서약초로응급처치를하고손수건으로지혈했다모도로하상가츠게르아근데저기이동네에의사는있어もちろん君が追わなくてもいいのかなんだかな単に体格の問題さ아마하루는나보다네가업어주길원할것같다고말하려했다하지만하루는통증때문에의식이흐릿한것같았다진다빠졌네그냥괜한일에신경쓸때가아니었다先導は頼むミイラ取りがミイラだけは勘弁な戻るだけなら余裕。ただやっぱり山を抜けるのは無謀っぽい。同感だ。ハルちゃん、よかった。無事だったんだ。無사해보이냐저게아근데돌아왔으니까무사한거지あんま無事じゃない。匠にタイバー呼んで。傷の手当てしなきゃ。わかった。아우렁차촌락으로돌아와다시허둥지둥하다가낮이지나서야어느정도침착을되찾았다마키시마루의도주미수소동덕에한눈이팔려다른걱정을할틈이없었다하지만사실아무문제도해결되지않았다그제이마키시마칸조씨가늑대에게당하고오르베요시츠고가부정을타서죽었다는사실요시츠고군의죽음은정말뼈아프다사람이무의미하게죽으면연회가그만큼안좋은방향으로빠르게내몰린다낮에한명을골라죽인다고해서반드시늑대가줄어든다고는할수없다애꿎은동료를죽일가능성도높다더욱좋지않은사실은사람행세를하며섞여든늑대가처형을자신들에게유리한방향으로유도할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자신의무지를호소하는데그치지않고수상하다고날조해다른누군가를희생양으로삼을터늑대측의그런의도를간파해정체를폭로하는것이인간측이노려야할승리방법이다가능하다면자백포함이라고하는데가자백을할까이것이내가턱없이부족한정보에서이끌어낸판단이다인간이제멋대로규칙을위반해탈락하면늑대가굉장히유리해진다마키시마루가인간이었을경우이대로행방불명되어사망처리되었다면늑대에게편한상황이되었을것이다혹시누군가가규칙을위반하도록그들을부추긴것일까만약그렇다면늑대는지극히냉혹한자일것이다규칙을정확히파악하고차근차근인간을몰살하는늑대가떠올랐다集落の有力者あるいは今後のゲーム展開を左右するような優秀なプレイヤー그둘의예제가앞에대화에서나왔었지간조지짱아르이와야스쿠이렇게그리고어제염려한대로늑대가연회진흥의가장중요한인물의입을막았다천박한의도로혹은그저죽어도싼인물을골랐다고생각해서는안될터였다너무나위험한상황이다오리베유시추구의죽음은식당주인으로서촌락전체의식사를책임지는카오리씨에게막대한정신적충격을안겼다애석한손실이다이것마저도늑대가원하던그런거였다미나미나사오츠카레사마데아노눈이가셨는데그녀는수색대가돌아온후차를내오려했다하지만얼굴은새파랬고보기힘들정도로심하게몸을떨었다아무일없었다는듯행동하지도못하면서평소처럼할일을하겠다고고집을부리는모습이안쓰러웠고
눈뜨고 보기조차 힘들었다. 이럴 때일수록 타쿠미 씨가 그녀의 버팀목이 되어야 할 텐데 그저 침울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 결국 치에미가 카오리 씨를 억지로 침실에 재우고 곁에서 돌보기로 했다. 진정이 되면 좋으련만. 하지만 오늘 피할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온다. 今日の宴をやると言ったかと思うが、 そろそろ始めるべきではないかね。 식당에서 골아가던 사람들에게 키오노스케 씨가 무거운 어조로 제안했다. まだ始められそうな感じじゃねえだろ。 そのまま今日が終わりそうではないかね。 狼各位が本気で我々を全滅させる気らしい。この状況でこれ以上指を加えて待っていれば連中の思う壺となる。何が何でも今日はくくるものを選ばねばならん。ほうほう、違うかね、ムロ。わかったよ。安永、 上の連中に まず声かけてみてくれ。 위층에는 하루를 치르는 타이시와 카오리시를 보살피는 치미가 있을 터였다. 어? 오쿠 이쿠? 이요 모찌. 이이카라서? 치카보치는 말하면서 내게 은근히 눈짓했다. 은근한 눈짓이야 저게? 시간 かかるかもよ. 허허. 아, 보치보치 데이. 全員 出なきゃ まずいしな。 用意 します。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요. 아, 맞대. 준비할 게 뭐 있나? 술 꺼내 오기? 지금이 기회인가? 야스나가군, 조금 이가이. 에, 난데쇼? 얘기 좀 할까? 오토오토산의こと 残念だったね。 はい。 そう言ってもらえて、 あいつも少しは救われると思います。 随分と大人びた言い方をするんだね。 もうちょっと素朴な方が良かったですかね。 그냥 한숨 하면서 네, 이 정도면 되는데. 이미 그런 점에서 어른스러움이 묻어난다. 과해. 兄弟の仲はあまり良くなかった? いえ、そんなことは最近ちょっとすれ違い気味だっただけで、本当はあいつ、いいやつですから。それは僕もそう思うよ。心からグレてる子じゃなかったろうし、お母さんとの仲も。ええ、悪い言葉を使ったりもしてましたが、義経は母のことが好きでしたし、母も多分僕よりは義経のことを。 いや、そんなことを聞きたいんじゃなかったんだ。ごめんごめん。 복잡하지 않은 인간관계란 없다. 깊이 파고들면 대부분 흉하다. すみません。何を答えましょうか? いくつかあるんだけど、主に伝説上のことだよ。 それならタエさんの方が。 もうちょっと理屈のわかる人に聞きたいところなんだ。 1つ目、 狼はどうして人を殺すんだと思う? それはかつて人間に騙されて殺された恨みで。言い直そう。狼役の人間はどうしてかつての仲間や家族をためらいなく殺せるんだと思う? え? ああ、ええ、あの、 もしかして僕やハルちゃんを疑って? 질문에 대답이 되지가 않네. 아,いや、ごめん、そうじゃない。 一般論で考えてみて。じゃあ君が、はい、あんたは狼ですって言われて、それじゃあ仕方ないって殺人ができる? できるわけないでしょ。そう、できるわけない。無論できる人間もいるだろうが、 良識や恐怖からできない人間の方が多いんじゃないか? 特にモッチーなんかを見てると思う。ここの人たちは特定の概念的存在に恐怖を持ってるが、
それは絶対じゃない。自分の好きな人を守るためには、汚れや狼に立ち向かうことだってできるはずなんだ。それは、モッチーが特別なんですよ。あいつ、天才だから。くじ？天才？ええ。普通の奴にできない予想や決断を平然とやってのけますし、本当に大事なもの以外は全部捨てられるんです。他の人はあいつがおかしいんだって言いますけど、僕はあいつのこと、天才だと思ってます。なるほど。それには同感かも。ただ、僕が言いたいのは、君たちが汚れという魔法の一言だけで殺人者になるような人間じゃないってこと。もちろん、やらなきゃ汚れだ。最終的にやっちゃう人もいるだろう。ためらいつつ、遠慮がちにさ。ところが今回狼は、何の躊躇もなくやってる。どこに話を着地させたいのかわかんないんですが、狼の性格や素質によるんじゃないですか。もともと人を殺すことに抵抗のない人なら、やってのけるんじゃ。그런사람이이마을엔있어狼は2匹いるんだよね。ええ、そのようですね。なるほど。じゃあ聞くが、この小さな安水という集落で、2人以上の殺人者の素質十分な奴がいたか？集団の中にサイコが1人いるってより、サイコが2人いる方が確率的にかなり低いだろう。それよりは、複数の真っ当な人間を無作為に集めて、全員一致した殺人者に仕立て上げる方法があると考えるべきだ。そうでもなきゃ、こんな残酷なことが行われているのに、仲間割れが起きない説明がつかない。そう言われると。学校の先生の受け売りですけど、思想を与えればいいんじゃないですか？いえ。ふん？要は、自分たちのしていることが正しいと思えればいいんじゃないかって。狼の行為が正しいと。なるほど。それはとても面白い考え方だ。市民に戦争をさせる常套手段ってわけだ。ええ。そういう話の時に習いました。でも、不採石さんの考え、ちょっと偏りすぎじゃないですか？というと？例えば、この集落の女の人は大体奥ゆかしいし、決断は男任せのことが多いです。春ちゃんでさえそんなです。だから、狼が男女の二人で、男が主導して殺し、女は完全に言いなり、ってパターンもありえます。ほう。それにそもそも、今回たまたま迷いのない殺人があっただけで、いつもは多少の仲間割れはあったかもしれない。うんうん。そりゃそうだ。ただ、この読み意味の宴が大昔から廃れずに残ってるのには、何か秘密がありそうでさ。絶対確実に殺させる仕組みがないといけないんじゃないかってね。その点、君の意見は面白い。あの、面白いって言い方はないでしょう。こんな時に。정색하라고그래。これはごめん。不謹慎だったね。じゃあ、もう一つだけ聞かせて。いいですけど。さっき僕は、あえて不思議なことが起きてない想定で喋ったけど、君自身は、不思議なことが起きてると思う？考えたくないんですけど、起きてると思います。ふん。それはどうして？神様や化け物を見たことがあるとか？いえ、あの、言いづらいんですけど。こんな偏僻なところに、部外者が4人もいるタイミングで霧が出たところから、大きな意志みたいなものを感じますよね。どう考えても、人為的にこんな霧を作り出せるなんて思えない。物意味の家に平然と入って人を殺せるのだって、普通に考えたら奇妙ですし。それに、実際に僕らのうちの誰かが人を殺してるなら、態度がおかしくなったり、
何か証拠を残したりするはず。その辺が説明がつかない以上、不思議だって思います。そっか。なるほどね。わかった。変なことを聞いて悪かった。ちなみに君は、誰が狼だと思う？久石治明さん。나를지명한것같진않고강한어조로말을막은것같다悪いけどそれは宴ですべき話ですよあなたにはそれを聞く資格はないはずです小さいらこれは失敬ちゃんと聞いてください僕らは宴で意見の出し合いで一人生贄を選ばなきゃならないんです誰が怪しいって提案することは必要だけど大きな危険も伴います後でその発言を捕まえられてそれが決定打で殺されてしまうことがあり得る程度には그런표정으로말하지말아야そういうことを聞かれたら僕は誰かが悪意を持って不採資産を操ってると思ってしまいます勘弁してくださいよ말시기하네얘ごもっともだ。心から謝るよ。いえ、ただ、僕は、あなたのことを盲目的に不吉だとかは思ってませんけど、あなたが何かに関わってる疑いは捨ててませんよ。もし、義継の死にあなたが関わってるようなことがあれば、僕は、どうする？あ、無双の、찌릿하고따가운시선을받았다僕は兄として敵を討たなきゃならないそうかまあ当然だね極力疑われないように今日も檻に入れてもらうとしよう いえそれはやめた方がいいですどうして今日は長引くかもしれないそうなると夕方です時間切れになるかもしれない寮の部屋に入って、外からつっかい棒をしてもらうのがいいと思います。なるほど。そりゃいい考えだ。얘는정말머리가잘돌아가는군。무로타쿠미씨가현장감독에맞는다면、얘는사람을잘들으니、관리직에맞을것같다。僕からも一つだけ、質問、いいですか？ああ、もちろん。CNA のこと、好きなんですか？갑자기어이쿠政治的にはそうでもないよと言うべきなのかもしれないがそうだね好感は持ってるねそうですかまあ彼女はオープンな人柄っぽいから言えば付き合ってくれるかもしれないなそれはきっと僕に限らずうんふんやだな。何か気を回してます。モッチーが何か吹き込んだ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たんです。ふん。僕は別に、そんなじゃないです。僕が CNA に憧れてたのは、昔の話です。近所でたった一人の年上のお姉さんに憧れてた。それだけですよ。정말？ジメジメ、ガチガチな場所で、CNA は自由奔放だったから、モッチーと同じくらいすごい人です。昔はやんちゃだったって？ええ。まあ、人を殺しかけたりとか。うん？ちょっと待って。まあ、事故でですけどね。ただ、オープンってちょっと意外です。CNA は結構人見知りですよ。사고로사람을죽일뻔했다고？あったっさ、これら。そうかな。あるいは、大学の3年間で、だいぶ変わっちゃったのかもしれないですけどね。だから、僕はもういいんです。なんだか、君の方が変に気を回してないか？あんまり健全じゃないぞ、そういうのは。別に彼女が好きならそれでもいいのに。今はどうにしたって、そんな気分じゃないですね。もう、그렇긴해。ごもっとも。여기까지인가。잠시후모두모였다。
어제처럼 신당으로 이동하는 모양이다. 난 아까 들은 대로 기숙사 방에 연금시켜달라고 청했다. 타쿠미 씨와 타이 씨를 포함한 사람들의 이해를 얻어 난 야스나가 군과 치에미에게 이끌려 기숙사로 이동했다. 지에네, 마도카라 에다니 토베르? 고려 무리데쇼. 토비오리다토시테모 모도레나이시. 연금이 유효할지 확인한 두 사람. 철두철미한 이 두 사람이 늑대라면 이길 가망이 없을 것 같다. そんなわけで 閉じ込めちゃうよ. 間に合ったら 開きに来るけど 最悪明日の朝までこ のままだから. 分かった. 仕方ないさ. 먹을 건 주고 가라야. かなりきついだろうけど 無事な進行を祈ってるよ. どうも. 悪いね. こんな腐った村を心配してもらっちゃって。 僕は 君を心配してるんだけどね。 와우, 嬉しい。 じゃあ、 지혜미さん 頑張ってきますわ。 いいですか? それじゃあ 閉めますね。 ああ。 君も気をつけてな、 安永君。 お母さんにはもう君しかいないんだから。 ええ。 その通りですね。 문이 닫히고 부스럭부스럭 받침목을 대는 기척이 느껴졌다. 지금까지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눈 사람은 치에미, 타쿠미씨, 모치, 야스나가군 네 명뿐이다. 못 나눈 사람은 야마아키타에, 우에마칠리카코, 메코, 우리베카오리, 마키시마 하루, 노사토 키오노스케, 양치기 영감 7명. 의미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가능한 한 인품을 파악해두고 싶다. 이미 4명이 죽었으니 남은 사람은 나를 빼면 11명. 오늘 뱀이 키오노스케 씨의 정체를 밝힌다. 그럼 그와 뱀인 타쿠미 씨를 빼면 용의자는 9명. 한 명을 죽이면 용의자는 9명. 밤에 한 명 죽으면 내일은 7명인가. 아직도 많군. 서두르지 않으면 시기를 놓치게 돼. 어서 손을 쓰라고, 인간 여러분. 어, こんにちは. 갑자기? 우와, 난다. 고정되어 있어야 할 문이 조금 살짝 열리더니 치에미 목소리가 들렸다. 忘れてたけど, 今日のご飯 渡せないかもだから, 最悪 これでしのいで. 하... 무언가가 휙 날아왔다. 누구나 아는 노란 상자에 담긴 고형식이었다. 毎日本当にありがとう. 気にしないで. 代わりと言ってはなんだけど. お? なんだろう? 猿の加護者は 2人とも名乗り出させた方がいい. お... なんで? 考えればわかるはずだ. 手を打たなければ先がないことも. 知恵ね, 何やってるの? 時間がない。 行って。 응, わかった. 관전자 나름에서도 힌트를 주려고는 용을 쓰네. 문이 닫히고 다시 받침목을 대는 소리가 났다. 자, 어떻게 흘러가려나.